저도 딱 그 하이라이트만 있죠. 여기 영상으로. 네. 아 그러면 뭐 저 방방바를 떠나서 또 어쨌든 또 성악을 하시든 또 이렇게 발성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니까 네. 네, 저 소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 아. 저 소리가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괜찮. 전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이제 그런 얘기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아 피드백을. 어 내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뭐 막 예, 하셔도 돼요. 저희 예, 방송 애들은 저 막 딸 막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참고로 이 영상 유튜브 올라갑니다. 어 유튜브 올라갑니다. 예. 떨려. 이거 떨리는데 대박, 대박. 완전 평가를 뭐 평가라기보다 일단 뭐 와 소리밖에 일단 안 나오고요. 이 진짜 대가는 호흡의 호흡과 이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열려진 상태에서 그치. 그냥 여기는 이렇게 릴렉스, 여기는 호흡이 이 긴장감을 그치. 갖고 노는 긴장감, 그렇죠. 그게 주 긴장감.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금하세요. 예. 자연스럽게 여기선 까주셔야 합니다. 너무 이미지 생각하시네. 아니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 있으실 것 같으니까 기다려봐. 양아치 짓하지 마시고. 원래 진짜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는 법. 조용히 있어봐요. 일단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조용히 계세요 일단. 없어도 만들어서 하셔야 돼. 이게 아니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고난이도 테크닉인데요. 저도 이게 될 때가 있었어. 지금은 잘 하려 그래도 안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호흡만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예. 지금 그거 하신 거죠. 네네네. 야 이거는 진짜 완전 대박입니다. 저 이거는 그 진짜 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진짜 아유, 마이스트로십니다 진짜. 아이고 와, 바람 기억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세요. 이거는 어떻게 깔 수가 없어요. 이거 자, 여기까지 방송용이고요 이제. 그러면 뭐 하나 던져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건 가요니까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성악하신 게 있나요? 네. 연습한 게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정호 아닌데. 저는 아까 얘기했죠. 성악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단 테너가 아, 그래도 네, 일단 테너가 아닌 되게, 걸로. 제가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목소리예요. 아, 이렇게. 뭔가, 예, 뭔가 되게 섹시하잖아. 아, 떨린다. 아, 왜 이렇게 훈훈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하필이면 네. 넷순? 네네네 하필이면 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네. 오늘 제가 까이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까도 됩니까? 아,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어이 풍채는 성악가요. 기대된다 딱 저런 것도 제가 이제 연습 중이라고 이제. 네.
네, 아 일단에 아이고 잠시만요. 네, 네. 아니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아이고 아, 아닙니다. 내순도 음악 이렇게 불러주시면. 내순도 음악 R&B 버전이네. 아 그치. 아니 약간 약간 김범수님도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제가 2013년 이제 더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이게 와. 노래가 내순도 음악 네.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음정 자체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높은 음을 아니에요. 비해서 어. 높은 음이 아닌데 저거를 저 성량으로 부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유튜브 뭐 덩치가 이제 네. 그거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오 되게 색다르고 좋은데? 근데 되게 뭐랄까 성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구사하는 발성 여러 개가 있지만 네. 하나는 이제 후드를 완전히 내리고 좀 완전 이제 통으로 하는 이제 발성이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람 기억하는 발성은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소재 네. 완전 약간 제가 뭘 느꼈냐면 약간 파바로티 느낌 약간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되게 아, 형님 뭐 오늘 요지현님한테 뭐 돈 받기로 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지금 그런 음색이 살짝 나오잖아요. 아니 누가 들어도 그거는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우네? 네. 왜냐면 나는 그런 내추럴한 그거를 못 내거든. 되게 풀려 계시고 이거를 어떻게 호흡에다가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착시키는 그게 있으시네. 드로타님 구독 끊을게. 그러니까 알바 오세요. 아니라니까 개새들아 진짜 입금기국사 아 비행기 티켓 후원해 주셨어요? 뭐 개소리야 너 새끼 손가락 들어주세요. 받았네. 아 여기 알바 구한다는 소문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한 명을 있습니다. 알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뭔가요? 또 다른 소리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다른 요거랑 다른 소리 네, 보여주세요. 또... 네. 아 이번 건 좀 저기 좀 단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때 공부하면 제일 크로아? 네. 근데 있어도 형님 돈 받으셨기 때문에 뭐 못 가니까 그냥. 아 왜냐면 그리고 솔직히 야 니들도 나 피드백 받는 거 한번 보고 싶었잖아. 왜냐면 제가 맨날 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아 잠깐만 제가 이거 틀기 전에 제가 한번 이 노래 모르시죠? 이게 네. 그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라는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나오는 네. 건데 이거는요 진짜 테크닉이 성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테크닉 되는 사람들밖에 못하는 노래예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할 수 이건 내순도르마보다 훨씬 레벨이 훨씬 높은 노래예요. 진짜 이것만 알고 들어주세요. 일단 또 하이체가 나오는 노래다 보니까 근데 하이체를 또 완전 힘든 하이체 네. 네. 으악 하이체가 아니고 피아노 네. 이걸로 생 라이브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걸로 예. 해야 돼 너무 어렵네 끝까지 다 부르신 거예요? 가사는 프랑스어를 몰라서 그냥 한글로 써놓고 2절은 앞부분이 좀 비슷하니까 좀 뒤로 뒤에 예. 밴드에 하이시 네네. 하이시
알바 천국. 아, 근데 이거는 예. 약간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성악을 안 배웠는데 성악 꼭 불렀을 때 되게 좋은 가수라면은 폴포츠 떠오르죠. 아, 네. 약간 맞아요. 폴포츠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성악 전공한 사람은 네. 아니니까. 폴포츠 이거 못 불러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장담합니다. 폴포츠 이거 못 부릅니다, 네. 진짜로. 이게 노래할 때 생각보다 그 사람 스태미너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 노래 너무 힘들어요. 내 순도로만 너무 이거에 비하면 너무 쉬운 노래였었어요. 진짜 이거 연습할 때. 내 순도로만 막말로 하다가 막판에 한번 빵 터뜨려주면 되는데 얘는 끝,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그쪽 안 텐션이 이러고 있어야 갖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러고 근데 있어요. 대단하신 게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발성 자체가 지금 되게 내추럴하게 호흡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발성을 쓰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런 발성으로 이 노래를 끝까지 이렇게 부르지 못해요. 불러요. 못 불러요. 저는 계속 압력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성악을 하셨어야 돼. 그거를 석상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성악을 하셨으면 지금 답 휩쓸고 다니셨어요. 지금 성악 콩쿨 나가서 이걸 부르셨어야 돼요. 이거 콩쿨에서 이거 아무나 못 불러요. 이거 하면 그냥 바로 도밍고 1등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그럼요. 있어요. 당연하죠. 단점이 네. 있어. 뭐냐면 이거는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숨을 쉬지 말아야 될 때 지금 숨을 쉬시거든. 이거는 네. 성악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이 발성만 보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근데 한숨에 그거를 가시면 이 노래가 더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한숨에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성악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정도 하는 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성악을 해도 이렇게 똑같이 숨 쉬고 이렇게 못 불러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숨 쉬는 포인트라는 네. 게 결국 노래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중간에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안 끊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 뜻을 모르니까 말 뜻을 아예 모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신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형 알바. 억지로라도 뭐 하나 잡아내야 되거든. 걸렸네. 걸렸네. 그러면 네. 삽질한 건 아니네요. 야 무슨? 아 근데 진짜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이거는. 아 김호태. 아니 근데 아,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예. 아 제가 뭐 어떻게? 아 전일 퇴사인가요? 아니야. 오늘이요. 이때 술 사시기로 하냐. 아 대박입니다. 대박.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그만큼 소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렀을 때 뭐 음색이나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노래에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럼요. 보니까 네. 들었을 때 호불호가 크게 나뉘진 않아요. 맞아요. 네. 음색에서의 호불호나 있지 노래 테크닉적인 거에서는 얘들아 이제 믿고 배워 개사야 얘들아. 시급 얼마 받았어? 꿀알바네. 예를 들면은 요 김경호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예. 네. 사목파. 근데 이걸 들어보면 제가 김경호처럼 부르지 않아요. 약간 락하는 성악가? 처럼 좀 일부러 좀 불러놓은 게 김경호의 마지막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은 뭔가 눈이 슬픈데요? 나 유작을 남기려. 아, 아.
마이크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죽기 전에 울부짖음 아닙니까 저거는. 계속 그거를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해서 찾아냈으니까. 이 노래 진짜 이 노래가 또 어떻게 보면 가요에서의 제꿀 같은 노래예요. 네. 이거 뭐 성악으로 해야 되나? 이때가 이제 제가 다시 컴백했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를 제가 이 은퇴하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은퇴를 했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량은 제가 중간중간에 잘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살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제 저렇게 남기고 네, 장렬하게 이제 은퇴. 제가 이런 분 옆에 앉아 있다는 게 되게 와 대박이네요. 대박.